아, 이게 저작권과 뭐라고 해야 되지? 상표권. 상표권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게될수 있구나를 이제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새 그게 좀 이슈잖아요. 상표권도 상표권이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옷을 뭐 팔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재질 논란이라든가 뭐 카피 논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란이 많이 따르더라고. 최근에 또 많죠. 그런 논란이 요새 많아서 지금 다시 그런 이제 뼈아픈 경험을 하고서 새로 런칭한 헤이스트에 대한 그 한번 어떤 설명?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고 어떤 걸좀 이렇게 많이 추구하고 그래도 2년 됐거든요. 벌써 패션 쪽도 이제 2년이 됐네요. 그래도 제가 2020년 3월에 판매를 해서 이제 곧 2년이 되죠. 그쵸. 그래서 뭔가 좀 문제도 많고 했는데, 헤이스트라는 설명을요. 그냥 뭐 소개해주고 나 홍보하셔도 돼요. 일단 이것도 저희 헤이스트 거고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래서 헤이스트 브랜드를 하고 계신데 원래 뭐 옷을 좋아하시고 패션 전공을 한 것도 패션 전공 맞죠? 아니요, 저는 미술이요? 인테리어 미술. 디자인이에요. 아, 인테리어 인테리어요. 디자이너구나. 그러니까 실내 이거 디자인인데, 난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원래 제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도매를 지금 40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서,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대학교 패션 디자인과가 너무 세서 성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어서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뭐 저희 동문들은 뭐 이게 부정할 수도 있지만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약합니다. 비벼 볼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약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비벼 볼수 있는 수준. 솔직히 이거 왜 패디가가 세요? 그치. 왜냐면 옛날에 그 누구냐 저기 삼성 이서연 님이 국민대학교 패디가 하셨거든요. 진짜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가면서 이제 약간 바꾸셨는데, 최고조 학력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무튼 국민대학교 패디가가 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근데 또 입시 솔직히 성적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무대 디자인 쪽으로 해서 패션 쇼를 하면서 어떤 그런 걸 해보자,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자 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패션을 좋아했죠. 뭐 졸업하고 기업 취직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생각 없었고. 일단 군대를 진짜 너무 늦게 가서. 맞아. 그리고 저는 이제 패션 브랜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이제 그 스테이 골든 전에 이제 했었는데, 여성복을 런칭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여성 쇼핑몰을 했었는데 이제 망했죠. 말아먹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 이제 국가 지원하는 창업 교육원 갔는데, 거기서 이제 SNS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인스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우리 개츠비 채널 PD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쇼핑몰을,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한게 맞아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러 시행착오 끝에 헤이스트를 만든 거죠? 솔직히 잘 되는 건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도 조금 알것 같은. 이게 많은 유튜버분들 혹은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자기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지속성이거든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이 제품이 계속 팔리리란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항상 다들 힘듦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계속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티셔츠 하나 만들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의 아이디어가 고갈라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은 안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점점 이제 맨 처음에는 되게 많은 매출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점점 매출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게제 생각에는 아예 진짜 패션 브랜드고 뭐 코트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셔츠부터 스웨트셔츠. 해서 바지 되게 제품군이 진짜 말 그대로 어페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제품군을 갖췄잖아요. 근데 집매어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지만 뭐 저도 이거 뭐 친한 유진 선수가 하는 RBW라는 거 하지만 사실 제품군들이 다 그냥 집매어예요. 집매어 그죠? 나이키 찌나시, 찌나시에 뭐 바지, 뭐 조거 팬츠, 흔한 조거 팬츠, 그 정도죠. 뭐 많이 하는 분들이 뭐좀더 나아가면 바람막이 정도인데, 근데 되게 코트를 헬창이 코트를 만들었다. 되게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거를 만들긴 해야 돼요. 뭔가 의류 브랜드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의류 브랜드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유튜버 분들 혹은 브랜드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프린팅만 박아서 판매하는 걸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리넥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여서 헬리넥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고 코트도 제가 입을 만한 코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네, 다 팔도 끼고 그래서 뭔가 어떤 코트들을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또 디테일적인 요소가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맞는 디테일 요소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트 같은 경우도 팔통도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네. 느낌이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의 포징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로브 코트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코트류들이 약간 이렇게 팔 쪽이 약간 되게 항아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열려있죠, 떨어지게 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착용했을 때, 아, 이거를 적용하면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뭔가 원래 있던 실루엣이니까 이상하지 않고, 뭔가 기존에 있던 핏을 망가뜨리지 않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착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몇벌 입어보고 하면 확실히 좀 다른 그 디테일이 좀 다른 거를 좀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또 만약에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헤이스트 브랜드에서 진짜 이거 한번 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진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제품을 만약에 만든다면 저는 무스탕 자켓 진짜 옛날 그 버버리 프로썸 아, 죽이죠. 그 정말 전설의 그 시즌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맞아요. 시즌이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진짜 전설의 그쵸, 그 예. 시즌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재현해서 난 무스탕 자켓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면 영화 다크나이트에 베인이 입었던 그 무스탕. 아우 저는 딱 그런 느낌의 마초적인 무스탕 자켓을 진짜 만들고 싶어요. 한 300만 개인적으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아울렛에서 보니까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롬 아, 무스탕이. 진짜. 예, 폴로 가보니까 그때. 저는 꼭 만들고 싶은 거요. 아니, 저는 솔직히 꼭 만들고 싶은 거는,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겠지만은, 저는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좀 만들고 싶어요. 아, 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뭔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서, 그리는 거는 우리 제품들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다그 그렇죠. 옆에 카페도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샐러드 드시고, 그리고 옷도 보시고. 그럼 아예 너 거기서 이제 파생해서 아예 운동 공간. 아,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형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저는, 이게 꿈이에요, 꿀. 저는 제주도에다가, 양양 서피비치 있잖아요. 있죠. 저는 제주도에 머슬비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저는 맨날 가죠. 거기. 아,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외국에 또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미국에 이제 네. 캘리포니아 머슬비치 그쵸. 있잖아요. 저 그래서 보러 가는 거예요, 예, 네, 이번에. 가는 거지. 그치. 가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 네. 이게, 진짜 성지가 되네. 그. 그쵸. 이게 뭔가 사실은 어떤 헤비 테이스트도 무거운 거에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무거운 취향이잖아요. 무거운 거 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뭔가 근데 또 브랜드가 또 진메어 쪽은 아니에요. 헬스하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뭔가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류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런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그런 어떤 베니스 머슬비치 뭐 그런 어떤 70년대 보디빌더들이 향유했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를 이제 좀 브랜드 녹이고 싶어 하는 거고 뭔가 그런 뭐 펌핑 아이런을 봤을 때도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백사장에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뭔가 다 같이 이렇게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스테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다 같이 몰려와서 먹고 그런 게 이게 사실은 이런 문화가 어떤 저한테는 어떤 신기루처럼 70년대 영화의 거의 흑백에 가까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인데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 상상만 해도 난 지금 제주도 지금 바다에서 난 지금 방금 갔다 왔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저희 친한 형님들하고 좀 이게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운동하고 바닷가에서 확 하고 시푸드에다가 바비큐에다가 막팍 해서 같이 막 먹고. 예, 그 옆에 수영장도 있고, 예, 예쁜 미녀들 비키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얼마나 좋아요. 자연 테스토가 그냥. 그뭐 어떻게 보면 제가 최종 꿈을 방금 물어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을 쫓기보다는 막 너무 낭만을 쫓는 거죠. 뭐 거기 안 해도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뭔가 돈만을 쫓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런 거다 제껴두고 막 재테크에 올인하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또 만들어가는 게 재밌으니까.
어쨌든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그냥 뭐 무조건 갈게요. 같이 하죠, 같이. 저도 그런 거를 꿈꾸기 때문에 유유자적, 유유자적. 저는 바다도 좋지만 저는 그냥 숲을 항상 생각을 해서 막 우리 영화나 뭐 미드나 영화, 막 애니 이런 데 보면은 숲 한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숲길 지나서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이제 이렇게 집이 하나 딱 펼쳐지잖아요, 별장이. 그쵸. 저 그런 데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혼자. 혼자 딱 아무도 없는 숲에서 고립. 고립된 채로 그렇게 혼자 딱 살면서 거기 그 별채에는 딱 헬스장 있고. 헬스장이 다 있고 여기에 또 바베큐 파티 할수 있고 그쵸. 그래서 그냥 나의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바비큐 구워 먹고. 아, 그렇게 좋네요. 생각만 해도. 일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꿈은 또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요새 파이어족이 대세니까 다 그런 거 하고 파이어족. 싶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열심히 해서 아, 뜨르잖아요.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아니죠. 그렇죠. 뭔가 어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다른 꿈이 생기기도 하고. 사는 일은 모르는 그쵸. 백수 시대니까. 맞아요. 진짜 이제는 뭐 평생 직장, 평생의 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흘러가듯이. 항상. 그리고 이거 우리 올해 작년 벌써 3년째인가? 지금 코로나가? 아, 그죠. 그죠? 2년, 2020년도에 초에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이제 횟수로 3년을 다 돼가는 3년을 그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겠어요? 그죠? 그쵸. 이게 사실은, 그래도 대단한 거는 또 적응해 나가는 게. 그, 이 와중에서도, 저도 맨 처음에는, 유튜브 뭐 개망했다 했는데, 어떻게 2년, 유튜브 3년 동안 2년이 코로나였고.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적응력은 엄청나다. 군대에서도 적응하잖아요. 첫날에 엑셀 때 하는데 맞아. 막상 뭐 전역할 때 되면은 군대가 그립기도 하고. 그립진 않더라고요. 그립진 않은데 꿈에는 자주 나와요. 아직도 아, 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애증의 관계처럼 그리운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개인적으로 뭐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현 씨가 주인공이라 제가 뭐좀 말이 많아져서 걱정이지만 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입대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면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역할극 놀이하고 온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쵸. 역할극. 처음에 갔을 때는 제일 그냥 끄트머리에서 그냥 찌질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쵸. 이제 좀더 좋은 역할을 주연을 이제 맡고 오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건다 접어두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리고 힘든 일 있어도 이거는 그냥 역할극일 뿐이기 그쵸, 때문에 금방 난 시간이 지나면 이건 다 아무 일도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군대가 좋은 점이 그거거든요. 이미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난다는 게 그쵸,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죠. 영원하지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뭐이 또한 지나가리. 맞아요. 그냥 또 저희 또 같은 공군 출신이죠. 그죠? 공군이죠. 그래서 이게 군대를 공군 추천합니까? 공군 좋죠.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면은 군대 생활도 편하고, 본인이 못하면은 사람 뭐 마음 먹기 나름이고. 물론 뭐 환경이 안 맞춰줄 수도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사람은 적응해 맞아요. 나가더라고요. 진짜로.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기 나름이다. 군대에서도 또 열심히 운동하셨나요? 운동 열심히 했죠. 제가 군대에서도, 알기로 군대에서 대회 나간 걸로 알고 군대 말년휴가를 있거든요. 그죠? 몰빵해서 휴가 나가서 첫 대회를 나갔죠. 그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죠. 뭔가 어땠어요?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거의 없었죠. 거의 그냥 스쿼트랙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스쿼트랙 하나 있고 벤치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 레플도 하나 있었다. 다 썩어가는 레플. 되게 좋았는데?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 썩어가는 레플인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케이블화해서 삼두도 하고 어떻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없는 장비는 휴가 사비 털어 사오고.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긴 했는데, 그냥 정신력만큼은 그때가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까지도 나갈 정도로 저뭐 라떼는 같은 얘기지만 벤치프레스 2개 끝할수 있는 운동이 없어요. 그래도 뭐, 스쿼트 벤치 대들이는 할수 있겠네요. 스쿼트는 그냥 스쿼트 옆에서 아뭐 들어주면은.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안 했죠.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했고 그냥 맨날 주구장창 벤치프레스. 벤치만. 그래서 가슴만 겁나 큰 이유가 가슴이 2년 좋으신. 내내 벤치만 벤치랑 이거 바벨컬. 그나마 이제 문짝 여기 그 문틀 잡고 풀업 몇개 그냥 당기는 게 진짜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을수록 당연히 내가 무언가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일수록 당연히 결과값도 좋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공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하기에 육군 경험해보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모르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죠, 그죠? 그쵸. 공군 보니까 비행단에 해머스트링 썼던데요. 진짜.
해머더라고요. 와 대박이네 요새. 이거 몸평해달라고 올려놨는데 네. 공군이래요. 근데 해머 스트렝스더라고요 다. 어우 씨 간부 아니에요 간부? 아니에요 병사예요. 아 진짜? 해머 스트렝스. 야이 공군 친구들 거기서 몸못 만들면 반성하고 진짜 나오죠. 해머 진짜 스트렝스 다 있더라고요. 벤치 두개그 녹슨 바벨 들고 나 운동을 했었어요. 와 요즘에 많이 좋습니다 진짜. 와. 그래서 군대에서도 충분히 뭐 자기 환경에 맞게 아좀몸좀못 만들면 좀 어때요? 솔직히. 아 맞아요. 근데 그냥 군대는 그냥 몸을 만들든 건강하든 뭐뭐 뭐 공부를 하든 진짜 말 그대로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제대하면 그게 그게 최고인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 저도 뭐그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입대를 하면서 다짐을 했던 게 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복근을 군대에서 만들어야지. 아오. 맨날 했어요. 복근. 아, 네, 그러면 맨날 했어요. 진짜 그래도 복근은 하루도 안 빠져. 좋아하시잖아요. 네, 복근 지금은 안 해도 복근이 계속 좋아요. 와, 네, 그런 정신력. 다이어트만 하기만 하면 물론 살찌면 와. 없어집니다만 유독 또 복근이 좀큰 편이라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이제 군대에서 맨날 제가 맨날에서 일을 아, 갈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나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현 씨도 아, 나이 운동만큼은 진짜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있나요? 군대에서요? 아 군대 아니어도 돼요. 이거만큼 내가 신경 써서 되게 운동했고 자신 있다. 이 운동이요? 네. 그래도 스쿼트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어 하체가 어쩐지 좋더라고. 네, 스쿼트는 열심히 했었고. 네. 스쿼트 그쵸? 스쿼트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군대에서. 네. 하체가 굉장히 다부집니다. 그래서 오. 아유, 아유. 왜? 근데 스쿼트 좋아하고 뭐 어깨 운동도 좋아했었어요. 어깨도 좋아요, 맞아요. 어깨가 넓어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물론 프레임상 막 넓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예. 좁지 않아요? 되게 네. 좋아요. 그래도 그런 어깨 운동 좋아했고. 예. 가슴 운동 좋아요. 근데 등이라든지 뭐팔 이런 데가 좀 약하긴 했어요. 팔 운동을 제가 옛날에 운동 맨 처음 시작했을 때한 2년은 안 했어요. 옷핏 때문에 그놈의. 예.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팔을 했어야 되는데. 예. 팔이 제일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반대로 옷핏 때문에 팔을 운동을 했거든요. 나는 반팔이 이렇게 남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꽉 채우려고 팔 운동 진짜 열심히 했고, 맨날 했고. 다리를, 바지가, 그때 당시 스키니진이 그쵸, 유행이었기도 예. 했고, 네, 에디 안 했죠. 슬리먼, 네, 그때, 맞아요. 예. 네. 지금도 사실 그거를 핏을 못 버려요, 저는. 큰 것도 입고 다니고, 요새 워낙 유행이 다 펑퍼짐한 핏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 스키니진을 가끔 입는 이유가 옛날에 그 로망, 향수를 네, 예.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데 크로스핏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병행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병행하면 안 된다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어때요? 병행하고 계신데? 그래도 주 1,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뭔가 헬스에서 채우지,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보디빌딩 시기에 운동에서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 같긴 해요.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크로스핏 하면서 정말 체력이 정말로 좋아졌어요.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어떤 이 머신, 그리고 바벨, 덤벨 외에 다양한 도구들, 캐틀벨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뭐 샌드볼이라든지 막 70kg짜리 막공 이만한 거 네,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로프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 몸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디빌딩이 뭔가 자기 몸을 멋지게 조각해서 뽐내고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크로스핏은 수행하면서 정말 내가 건강해진다는 느낌으로 또 운동하고 체력이 정말 증진된다는 느낌 그런 거에서 또 약간 이 재밌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로스핏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뭔가 네. 사람들이 이제 보디빌딩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보디빌딩을 운동이라고 여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 안에 운동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그쵸. 보디빌딩은 곧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무조건적으로 근육만을 키우거나 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운동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운동도 있죠. 포징 연습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 유연해야 되고 심지어 프랭크 콜룸브랑 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막 발레도 배우고 막 예, 그러시죠. 그쵸, 그죠? 그쵸. 예. 그런 거를 표현해야 되는 표현력도 길러야 되죠. 예술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잘 먹어야 되지. 잘 식단 먹어야죠. 관리도 해야 되죠. 그죠? 잘또 쉬어야 되고. 예. 네, 라이프스타일이죠, 네. 완전. 엄청 여러 분야의 것들을 종합을 해야 되는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운동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보디빌딩을 너무 같이 동일시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좀 더 그래서 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핏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좀 어려울 거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보디빌딩을 한다고 하면은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휴식 관련된 문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부상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선수가 아니고 운동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냥 내가 진짜 선수도 아닌데 너무 보디빌딩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크로스핏도 체험해보고 웨이크서핑도 좀 체험해보고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스포츠를 또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지 않았나. 네. 너무 올바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거 강조하거든요. 왜 일반인인데 왜 보디빌더처럼 하려고 하냐. 네. 보디빌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자기 관리할 수 있고 운동 즐기면서 할수 있는데, 보디빌딩을 너무 추구해서 너무 빠져들면 진짜 인생이 너무 고달퍼지더라고요. 근데 몸을 예쁘게 만들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몸을 좋게 만들려면 무조건 보디빌딩 해야죠. 그쵸, 정말 그쵸. 예. 멋진 몸을 가지려면 보디빌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물론 다른 거 한다고 몸이 안 예뻐지고 막 이건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아닌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쵸. 예, 예. 특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 될놈 되리라고 네. 와. 몸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애초에 뭘 해도 그냥 계속 이쁘고 잘생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크로스핏 하시는 분도 보면은 진짜 까로, 까로님. 아. 까로님 크로스피터인데 몸 진짜 웬만한 보디빌더들보다 더 이뻐요. 오, 엄청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예. 지기님도 병행하고 있고, 네, 맞아요, 지기님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쁘죠. 예, 네, 엄청 진짜 예쁘시죠, 몸이. 그래서 이 편견이 너무, 제가 아까 뭐 병행하면 안 좋다라고는 얘기했지만 또 그렇게 또그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할 말이 없긴 합니다. 아, 몸을 안, 예. 그러니까 병행하면 안 된다. 아, 안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쪽을 좀더 특화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예. 예. 그런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하나 집중해서 맞아요. 몸을 왜냐면 멋지게 그분들은 만들고. 타고난 분들이잖아요. 사실 예. 지기님이나 까루님 타고나기를 그냥 몸이 이쁘게 태어났어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운동해도 사실 좋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좋은 몸을 가지려면은 크로스핏 하면 안 되죠. 만질 건 없지만 이제 예. 잠깐 좀 넣어둬도 그쵸. 괜찮죠, 그죠? 근데 같이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더 좋으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운동을 경험해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운동 곧 보디빌딩, 보디빌딩이 아닌 운동은 가치가 없어,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거를 대신해서 이제 시현 씨가 대표적인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또 이제 동남아도 가실 건데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일단 동남아는 가면은 12시간 동안 마사지 받기. 사람 바꿔가면서. 맞아, 사람 한 분이 12시간 하면 힘드니까. 그쵸. 그래서 12시간 동안 마사지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도 궁금해요. 저 마사지 좋아하거든요. 밥은 안 먹고요? 밥도 중간에 좀 먹고 근데 먹고. 마사지 받으면서 먹는 거예요. 망고 먹어요. 벌써부터 망고 웃기다. 먹으면서. 예. 예. 그리고 저기 트랜스젠더 누나 혹은 형이랑 운동하기. 이건 벌써 그리고 저기 태국 지하 저기 파이트 클럽 있거든요. 맞아요. 그 예, 지하 저기 파이트 클럽 있는데 거기서 저기 무에타이 경기 참여. 다 이렇게 코스프레 아예 하세요, 예,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예. 따완으로 해 가지고 나가려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벌써 막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벌써 보고 하고 싶어요. 싶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해변가 뭐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푸켓 가려고 하거든요. 푸켓이 태국 맞나? 맞아요. 예, 푸켓 가려고 하거든요. 푸켓 가서 거기서 그냥 좀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파리 피플 해야죠 또 가서 또. 푸켓 근데 맞나? 태국 맞나? 맞을 거예요. 푸켓 맞을 거 맞아요. 맞는 예, 거 푸켓 같아요. 맞아요. 푸켓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펼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궁금해요, 저도. 가서 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뭐 나쁜 일이 있을지도 좋을 모르지만.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예,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일단 뭐 기대됩니다. 그런 거랑 뭐 헬스장도 뭐 가보고 또 예,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저도 갈 수만 있다면 진짜 한번 같이 아, 오세요. 잠깐 이제 일정을 같이 하면 진짜 예. 재밌겠다. 저는 동남아 갔다가 한국 잠시 들어왔다가 뭐 일본도 가고 좀 많이 좀 가보려고 해요, 그렇죠. 진짜. 개인적으로 또 일본이 궁금한 게, 보디빌딩 하면 뭔가 일본은 뭔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쵸, 그죠? 예. 근데 의외로 또 되게 몸이 요새 일본 선수들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피지크가 또 강세더라고요. 일본이요? 일본이 꽤 좋아요, 애들이. 이게 요즘 피트니스가 그래도
또 형님께서 또 이게 또그 김사마로 해가지고 네. 승사마로 해가지고 또 일본에서 또 이렇게 또 제2의 또 이게 전성기를 어마어마한 또 네. 구독자를 또 일본에서 얻을 수도 아, 있어요. 뭐 그럴 모르는 수도 있죠. 거예요. 예. 내가 일본에 먹히는 스타일일지도 모르는 거지 아, 또. 그러니까 네, 모르는 뭔가 거지. 승현사마라고 네. 해가지고 또 되게 엄청난 팬층을 또 확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구독자가 막 100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네. 갑자기? 사과풀 없으시고. 네, 혹시 몰라요. 왜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한국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BTS 때문에 그런지 핫하대요. 근데 그건 BTS고 아 나는 근데 BTS랑은 전혀 한국인이라는 거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얘기를 듣 저도 귀뚜껑을 해보니까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귀뚜껑을 많이 듣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한국 남자라고 하면은 그냥 사진 찍자고 한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얼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 그렇지 남자가 직접 얼마나 가보는 거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지 그렇지 직접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 표준 그쵸 평균이잖아요. 평균이잖아요. 뭐 잘생긴 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엄청 좋은 형도 아니고 이게 운동 아 열심히 하는 몸은 남자가 평균 이상이지. 그러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그냥 동네 형 같은 사람인데 해 나가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약간 아 약간 지금 여자친구가 살짝 선은 지킬게요. 네, 예. 그치. 뭐 믿음이 저는 소개하는 있어. 입장이니까. 맞아. 예. 믿음이 있으니까. 뭐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예. 갑자기 너무 좋다고 막 갑자기 그럼 어떡해. 저기 베이비들이 많이 베이비들이 세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아, 볼일 없기를 네. 저는 헬창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네. 쫄보기 때문에 선은 잘 지켜야죠. 네. 그래서 그거 분명 악용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녹록지 않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이 좋다? 그럼 난 이제 가야지. 바로 나도 그냥 가야죠. 콜롬비아로 그렇지. 바로. 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미녀들의 나라. 아, 저 미녀들의 나라는 다 가볼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좀 위험하던데. 우크라이나 안 전쟁 좋죠.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벼르고 그쵸. 있어가지고 예. 큰일 나요. 가서 참전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약간 좀 미녀들이 많은 나라는 좀 무조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녀가 어느 나라에 많은지. 그 순위가 있을 텐데 유튜브에서 본것 같아요. 미녀 많은 순위. 제가 또 만들겠습니다. 여기가 쩔더라. 여기가 쩔고 여기가 한국 남자 인기 제일 많다. 요새 확실히 그 한류 때문에 네. K-팝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래서 한국 그 패치를 좀 여기저기 좀 붙이고 다니려고요. 한국 국기를. 맞아. 오해받으면 또 저기 안 예, 되니까. 차이니즈로도 타일랜드로도 이게 타이로도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유튜브 주소랑 한국 국기 해가지고 예, 그런 거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요새는 심지어 중국인이 한국인 척을 한대요. 외국 그러면 이제 나와서. 말 걸어 보면 이제 도장 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한 3년 했는데 네. 되게 뭐 기분 좋았던 일, 뭐 나빴던 일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냥 한번 뭐 여러 개 꼽으셔도 되고. 네. 아, 이걸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 기분이 좋았다. 아,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다. 뭐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항상 이게 유튜브 할 때마다 항상 이게 마음을 졸이게 되는 컨텐츠 하기 전에 압박이 되죠. 네, 압박이 엄청 되죠. 왜냐면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압박이 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돈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느 정도는 이게 조회수 압박이 되는 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결국에는 제작비를 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그냥 올렸는데 작년에는 유튜브 쇼츠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좀 많이 밀어줘서 그런지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냥 잘된 경우. 쇼츠 그거 잘 됐잖아요. 헬스장 레벨. 네, 여자 복장 그게 400만인가 나왔을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200만 년 아, 됐고 그래. 300만이 네. 됐구나. 갑자기 막 오르더라고요. 그거랑 남자별 또 있죠. 네, 그것도 한 300만. 아무튼 잘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거또잘 됐었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래도 체지방별. 리액션 그거는 진짜 반응.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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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짝찐 거였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 맞아. 시작했을 때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거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몇 퍼센트 체지방 때 아는 분이냐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기억에 남고 왜냐면 또 거기 출연하셨던 저기 훈이 선수님께서 아, 또 그쵸. 그런 또 분 갑자기. 있어가지고 계속 그 컨텐츠가 좀 계속 눈에 밟혀요. 예.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는 채널이니까 네. 항상 그게 맨 앞에 보이는 그쵸. 영상이잖아요. 예. 뭐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몸만 봐도 딱 그쵸. 보이니까 뭐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여자 편도 막 항상 그런 거할 때마다 댓글이 여자 편은 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은 약간 큰일 나는 금기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엔 했어요. 그죠? 예,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했어요.
체지방 편도 하고. 그렇죠. 뭔가 얼굴 부위에서 몸매도 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쫄 필요 없다는 생각도 맞아요. 네. 들더라고요. 뭐 하면 뭐 어때요? 네, 뭐 정말로 방향이 정말 선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향성이면은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새에 뭔가 어떤 페미니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조금 그래도 뭔가 어떤 잣대가 좀 많이 완화된 느낌? 그렇죠. 그때 오히려 네. 그 페미니즘적 잣대로 재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의견, 그 뭐라 그러지? 여론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대신 남자를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제 까방권을 얻고 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여자 편 하면 아 남자 편 했는데 왜 남자만 갖고 오면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 여자만 그쵸. 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문제 그쵸. 생기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여자만 하고 문제 될게뭐 있어요? 그냥 순수한 궁금한 거고, 여자들이 오히려 더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네. 봐봐, 여자들의 리액션 하면 여자들이 궁금해서 보지 않아요. 그쵸. 남자들이 몸 좋은 사람들을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 그쵸. 그냥 본인 몸 좋든 안 좋든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쵸, 그죠? 그쵸.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여자들도 오히려 여자들 뭐 체지방 나 지금 20%인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를. 맞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는 게 되게 네. 좋은 방법 같아요. 여자분들도 관심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걸 해소해 줄 만한 채널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언제든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리액션도 저는 반응도 좋았던 게, 일반인 대중들은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이 몰라요. 똑같아 그냥 모르죠. 뭐 그냥 다 몸짱이지 뭐.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 반응을 본 것도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을 이제 대중화하는데 되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더 여자 종목은 진짜 아예 모르잖아요. 저도 예. 배웠어요 그날. 피규어가 어떤 특성이 있고, 그죠? 끝판왕인 줄 예. 알았는데 더 피지크가 있잖아. 끝판왕이더라고요. 예. 사실 그 위에 또 우먼즈 보디빌딩이 아, 있죠.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 우먼즈 끝판왕이죠. 보디빌딩은 사실 뭐 보디빌더를 찾기가 한국에는 안 어려우니까, 계시죠? 없으니까. 예. 예. 근데 나중에 글로벌화 돼서 거기서 만나서 이제 너 우리 촬영할 거니까 한국 와줄 수 있겠니? 아, 그럼 딱 그러면 아이리스 카일 같으죠. 히데테나 야마기시랑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 얼마나 또 진짜 진짜 이제 어떻게 레전드죠? 되지 되는 거죠. 예. 크리스 범스테드를 본 일반 여성들의 반응. 아, 좋다 좋다. 해주면 예. 좋겠다. 예,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리라 저도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다들 팬들도 얼마나 좋아할 거야, 그죠? 아마 신기하게. 옛날 우리 무한도전에서 예. 악리가 나오고 막, 그죠?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그쵸. 악리가 그때 악리 진짜 최고였는데. 그쵸. 맞아요. 아직도 뭐 가끔 봅니다. 재밌 좀 웃으려고. 그때 예능이 재밌죠. 네. 그런 식으로 옛날 감성도 담아서 제 해창 TV만의 또 감성을 섞어서 재밌게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어 주면 너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안 좋았던 거는 뭐 압박이 항상 된다고는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압박.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경험하면서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나? 라고 싶었던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뭔데요? 그건 있다. 제가 웨이크서핑 찍다가 유튜브 쇼츠 찍다가 죽을 뻔했어요. 뭔데요? 제가 군복을 입고 아, 봤어요. 조회수도 예. 안 나왔어요, 그거. 근데 군복 입고 저기 웨이크 그 보드 타고 이제 그 간첩 잡으러 간다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군복을 풀셋을 입고 들어갔는데 구나. 군화 때문에 물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군복 안에다가 구명조끼 입었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기 직전에 입은 거예요. 원래 안 입으려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어요, 저는. 네. 아마 구명조끼를 입고 한 5초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구명조끼를 안 입었으면은 계속 내려갔었을 아마 텐데. 저 빠져 죽었을 그니까. 거예요. 예, 저 군화가 그렇게 물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지 아예 몰랐어요. 발이 엄청 무거워져요? 예. 오, 소름 돋는다. 그리고 원래는 풀을 수도 없잖아요. 줄이니까. 못 풀죠.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그 내려갈 때 저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내려갔다가 이렇게 바로 떠야 되는데.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제 반바지 입고 밑통 까고 들어가니까. 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군화를 신으니까 한 5초 내려가더라고요. 쥐쥐쥐쥐. 근데 이제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 갑자기 공포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와, 이거 안 했으면 죽을 뻔했다. 예.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항상
진짜 안전은 네, 안전. 안전은 최우선. 예, 네, 그러니까 아, 조심해야겠다. 이거 개죽음 옛날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유튜브 뭐 라이브 스트리밍 하다가 먼곳 멀리서 떨어져 죽고 막 그런 사람도 아,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이거 다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멍청한 죽음. 예, 이거 다윈상 후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 예.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해외 나가니까 또더 조심해요. 예, 저는 진짜 이제 조심해요. 객기 안 부리려고요. 해외에서는 객기를 안 부리려고요. 객기 같은 거. 어떻게 물에서 뭐 하는 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별의별 인간 군상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알고 예. 네. 또 같은 사람인데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에다가 모르고 얘 그쵸?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쵸?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예, 네, 조심해야죠, 진짜. 그래도 새해에는 그거 경험하셨으니까 네. 안전에 유의하셔서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 네, 안전 제일 힘들어. 안전 항상. 네, 운동도 사실 되게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네. 아찔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하다가. 네, 뭐 운동하다 아찔한 적 한두 있었죠. 번 벤치 하다가 한두 번은 깔리게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쵸? 예. 저도 많이 깔려봤었고, 진짜 네. 죽을 뻔 했던 적도 있고, 목으로 깔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진짜 맨날 하고 맨날 뭐밥 먹듯이 하는 거도 진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네. 실수하게 마련이 방심하면 그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 항상. 자체가 사실 위험한 행위니까 네. 항상 조심. 아, 이렇게 뭐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두 시간이 아, 훌쩍 그러네요. 갔네요. 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네. 이야기를 쉬엄쉬엄 했습니다. 오늘 아 죄송해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 션님이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또 너무 많이 한것 아유, 저는 언제든지 형님 이야기 듣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네.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 현님이 가진 생각과 이야기 이런 넘쳐나는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네. 우리 있을 때는 자주 얘기해서 나는 알지만 아 그쵸. 물론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정말 기발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 자리를 들어서 조금 더한번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좋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평이었고요.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있으실까요? 아, 하고 싶은 말씀 네. 말 예.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입장에서 이 어떤 이런 촬영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개츠비 채널도 그렇고 제 채널도 그렇고 생각보다 고민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정보 그리고 어떤 멋진 라이프스타일 모티베이션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도 하시고 뭔가 머리도 싸매셔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촬영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어떤 좀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지만은 정말 이런 컨텐츠를 해주는 또 개츠비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좀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받는 경우도 많고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조금 안타까운 적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보니까 전업 유튜버신데 자기가 유튜브는 이제 영상 올리면은 그 자기 영상이 최근 조회수에 몇 번째 등급인지 나와요. 아, 뭐 맞아요. 9위인지 10위인지. 네, 근데 맞아요. 이제 8위 밑으로 가면은 이제 영상을 지우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를 중압감을 못 이겨서. 그리고 막 자살 충동이 난다는 분도 있고. 헐. 한 200만 유튜버한테 들었습니다. 뭔가 자살하고 싶다. 순간 느낀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뭔가 이게 어떤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주 3회 혹은 그 이상 꾸준히 만든다는 거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컨텐츠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메뉴를 음식점을 치면은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게 주 3회씩 계속 새롭게 올린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맞아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조금 응원의 메시지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더 힘이 나겠다. 결국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어떤 구독자분들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하고 싶은 말. 네, 일단 그래도 뭔가 다른 데 이런 개츠비 채널에서 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제 이야기보다는 제가 기획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아무래도 좀 비교적 적거든요. 그래서 뭐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목표 이제 세운 것도 봤습니다. 그죠? 네. 그거
되게 알뜰하게 잘 목표하신 바를 모두 다 성취하는 건 어려워요, 솔직히. 그죠? 그쵸? 근데 그러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성취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네. 끝머리에 또 다시 돌아봤을 때 네. 내가 이걸 다 하다니, 그쵸. 네. 와, 이 정도나 하다니, 이런 소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쵸. 네. 예. 무사히 또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막방이 인사, 아니길. 네. 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네. 어쨌든 우리 앞으로도 해창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람 현 씨도, 네. 크리에이터 선을 넘을 듯말듯 지키면서 네. 우리의 호기심과 그 흥분을 자극시키는, 흥분을 흥분을 자극시켜요. 자극시켜? 네. 무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아주 아우 너무 궁금했는데, 또는 너무 막 재밌겠다, 막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거시기한 것까지도. 아, 그럼 형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가 제일 뭐 재밌었어요? 저요? 예. 네. 재밌는 거 중에? 아니 뭐 아무튼 아, 저는 풀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네. 제일 좋았어요. 여자분들한테 응원 받으면서 아! 운동하는 거. 아, 부럽다 이 아, 생각 했어요. 그거요? 그거랑 또 몰카. 아. 여자분들만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내가 그 몰카를 당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 생각 했죠. 이게 생각보다 선수님들도 막 운동에 진심일 것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정말 이 헬스, 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보디빌딩에 진심이신 분들도 다 이런 영상을 꼽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역시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 그래. 아니, 솔직히 그런 약간 아, 막 나는 그런 게 너무 싫은데, 그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성상품화 막 어쩌고 저쩌고, 아, 왜 그거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워요. 보면 즐겁잖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해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고 선을 지키잖아요, 또. 그죠? 지키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게 즐거운 우리 삶에 즐거운 영향을 준다고 보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네. 뭐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고 그럼요. 좋아하고 반대 관심 있고. 컨텐츠를 나를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남자들만 막 그렇게 하는데 와서 그런 몰카 하면 내가 나갈 수 있어. 어쨌든 뭐 그런 류의 컨텐츠도 항상 그래도 항상 해주시면 아, 네.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나가서 대리만족 해보겠습니다. 좀. 해외에서 저기 각 국가별 여성들과. 아, 오히려 외국 애들은 더 리액션 완전 더 잘해줄 것 같아. 토킹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콜롬비아 같은 데 가면.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런 더 자유로운 컨텐츠를 하는 날까지.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독한 개집 김승현이었고 해창TV의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